텔레비전을 통해서 저의 이 형태들이, 저의 모습이 반복되는 걸 보는 재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러룸 안에 금단의 열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단의 열매가 되어버린 이 사과지만 저는 그것을 실현이 되는 유토피아로 형성하고 싶어서 사랑의 하트 모양으로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벚꽃이 막 휘날리는 그 장면에서부터 제 그 전시의 모티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댄싱 가든 시리즈는 93년에 대전 엑스포에서 전시했었던 일렉트로닉 가든, 2002년에 환경을 위한 모니멘탈 가든, 2009년에 시크릿 가든, 2012년에 매트릭스 가든, 지금 2023년에 댄싱 가든으로 이어져 오는 일련의 시리즈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출 정원 아래 1층은 꽃비 정원이라고 하는 벚꽃이 흩날리는, 빛처럼 흩날리는 그 전시장의 환경을 통해서, 또 천장에는 자개로 만들어진 벚꽃이 있고요. 또 바닥에는 벚꽃 모양의 거대한 이제 거울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이미지도 하고요. 이 꽃비 정원에서는 관람객들이 그 참여해야만 작품이 이루어지는,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화관이 씌워지고, 또 천사의 망토처럼 이렇게 흐르는 꽃이, 벚꽃잎이 휘날리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천장에 늘어져 있는 벚꽃 형태의 이 모양은 자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손으로 일일이 다 작업을 한 거예요. 산책하듯이 걸어서, 제가 매트릭스 가든에서 늘 해오던 인피니티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또 다른 우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콧봉오리는 에너지 응축이거든요. 그 생명이 충만한 이 콧봉오리 안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거고요.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위나 바다를 보면은 저의 모습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일류전을 통해서 저의 이 형태들이, 저의 모습이 반복되는 걸 보는 재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선악관하는 말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 신라권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서 하트로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Yine